우리 아드님이신가요? 참, 세월이 저렇게 만들어, 그치요? 어.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주시면 안 되는데, 진짜. 아이고, 우리 좋은 이사, 우리 이사진 센터, 우리 회장님. 아이고. 이름이 좋은 이사예요, 좋은 이사.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기님 마음에 안 들어요, 좋은 이사가? 좋은 이사. 혹시 이사하실 분 있으면 저기 명함 하나 받아가세요. 이사하실 분 있으면. 왜냐면, 다른 이사진, 뭐, 익스프레스 이런 거 좀, 좋은 익스프레스인데, 이사진, 제 이름만 대세요. 그냥 20% 디스카운트예요. 맞죠? 맞죠, 이사님? 이사진 좋대요. 오늘 바쁜데, 팀이 많아요. 그럼 팀 다 일본에고 회장님 직접 명심만 보러 왔네. 너무 감사합니다. 명함 받아가시고, 명함 받아. 그냥 장난으로 받아가시면 안 돼요. 진짜 이사요? 이사진 익스프레스예요. 좋은 이사진. 나 거짓말하면 개같은 년이요. 내가 왜 거짓말이야. 진짜. 그래서. 아이고, 저기, 노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충성? 아이고. 아니, 충성이 아니고 알콜! 이래대, 알콜. 아이고, 술들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오셔서 고마워요. 멋진 오빠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앞에서 앉아주시니. 네. 밥 맛있나요? 밥 맛있어요? 네? 아, 국화빵 맛있죠. 가을에는 그래도 국화빵을 많이 먹어야 돼. 국화빵 먹고 나면 달달하게 아주 좋죠. 근데 입맛이 좀 약간 떨떠름 맛이 느낄 때는 그 다음에 후식으로 엿을 먹으면 참 좋아요. 엿을 그래서 우리 저기 아니 언니가 가지마. 저기 잘생긴 꽃미남 내보내. 꽃미남 홍보비요? 바로 우리 진짜 이사예요. 아, 진짜 이사예요? 네. 저기 회장님 영심이 봐서 좀 싸게 알았죠? 싸게 봐봐, 사람은 표현을 하고 봐야 돼. 표현을 하니까 이게 생겼네. 그쵸? 뜻밖의 행운이 바로 이런 거야, 그쵸? 우리 언니는 어떻게 혼자 앉아 계셔, 쓸쓸히? 남편님 어디 가셨어? 아유, 좋다, 좋다. 진짜 언니는 그래도 잘 살아오셨나봐요. 우리 쓸쓸한 언니한테 여자 하나 드려. 저기, 여자 하나 드리고, 복분자도 드려, 골고루. 왜냐면 음식은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먹어야 돼. 오빠 같이 좀, 아이고, 저기 아들 같은 거 데려가서 뭐하니? 아이고. 근데 언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힘은 세. 뒷바라지 잘할 거예요, 뒷바라지. 감사합니다. 예. 또, 저기, 천만이 오빠 골고루 다니면서 바로 저기 뒤에 이렇게 봐서, 이쁜 부부들 있잖아. 그런 분들 봐봐. 부부들은 백발백중 사시거든. 어머니, 좋았어요. 봐봐. 부부님들은 백발백중 사셔. 하나씩 좀 봐. 여기는 참 희한한 게 연 얘기만 하면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씨발 무서워서 연 얘기를 못 하겠어. 아니 옆방에 이제 먹고 사는데 연 얘기를 못 한다니까. 진짜 다 도망가. 벌써 다 쳐버렸네. 근데 노래하면 또 온다. 참 보기 드문 현상이야. 아유 진짜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팔라고 하는 자와 안 팔라고 도망가는 자들의 경쟁, 삶의 전쟁이 바로 이곳이야. 삶의 전쟁. 그러나 뭐 네? 역같은 세상이요. 그리고 언니는 이쁘게 말한다. 역같은 세상. 어떤 양반들은 족같은 세상이란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저희도 어차피 여기 와서 우리도 뭐 굳이 뭐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오빠도 우리 잘생긴 오빠도 여자 하나 드릴까? 여자 한번 팔아줘요. 역할구가 저기 오빠 빨리 저기 잘생긴 오빠한테 가서 팔아. 얼른 가. 네? 노래 한 곡 들으면 드린대. 노래 한 곡 들으면 사실. 아 노래 한 곡 듣고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는 있으시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김양 가수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단 소나가나가 부르니까 앉아야지. 울지 마라. 이것도 여단아 팔라고 또 노래를 해야 되네. 울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구나. 저마다
알았지? 그 5천 원어치만 불렀어요. 만 원어치 사야 한국인데. 나도 이제 대굴박 좀 불리면서 살아야지. 너무 그냥 이쁘게 착하게만 살다 보니까 바보 같아서 안 되겠어. 이제는 나도 야무지게 진짜 독살스럽게 한번 살아보려고. 여싸! 뭐! 여당아씨, 딴 여당아씨! 자, 지금부터는 제가 2시간을 아침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2시간을 떠들었네. 지금부터는 우리 단장님, 우리 단원 이끌고 계신 우리 단장님이에요. 저기, 우리 팔순 때? 예, 저 2시간 잡았어요. 2시간. 철수. 아니, 철수 안 해도 돼. 그리고 식구들끼리니까 그냥 같이 좀 어울려줘요. 우리 팔순이 단장님 모실게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조금만 쉬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뵐게요. 아, 단장 아니야. 감사합니다.